최악의 맛 종목 넘어가 볼 텐데요. 최악의 맛 종목은 KCC입니다. KCC를 가져온 이유는 이번 주에 어닝쇼크 때문에 이제 급락이 나오기도 했는데 실적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기 때문이에요. 실적은 언제 중요할까요? 항상 중요합니다. 그죠? 근데 기업의 실적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결국 실적이 좋아야 주가도 장기적으로 올라갈 거고 실적이 안 좋으면 주가 올라가도 한계가 있겠잖아요. 근데 지금 같은 시장에서 실적이 훨씬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지금처럼 이제 금리 리스크로 인해서 시장이 흔들리기 전 시장, 그러니까 뭐 작년, 재작년 같은 그러니까 꾸준히 우상향을 보이는 시장에서는요. 실적이 잘 나오는 종목은 더 가고 실적이 좀 안 나와도 덜 떨어지고 실적에 대한 민감도가 좀 적습니다. 근데 지금은 시장 자체가 엄청 불안해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수급들은 조금 더 확실한 종목을 사고 싶어해요. 그럼 확실한 종목이 뭘까? 당연히 실적이 잘 나오는 종목. 지금 그 실적 시즌에 나오는 그 종목들의 실적과 주가를 보시면요.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온 종목 주가 급등을 합니다. 어닝 쇼크가 나온 종목은 급락을 해버려요. 그래서 어닝 쇼크가 예상되는 종목은 절대 들고 가시면 안 되고 반대로 어닝 서프라이즈가 예상이 되면 그런 종목은 보유하시는 게 좋죠. 한국만 그런 게 아니에요. 미국도 그런 경향이 엄청 강해요. 실적이 잘 나오면 급등하고 안 나오면 급락하고 지금처럼 실적에 대한 주가 민감도가 높았던 때가 언제였을까 싶을 정도로 민감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실적은 반드시 체크할 요인이다. 특히 지금 시장에서 네, 그렇다는 거고요. KCC로 다시 돌아가 보면 4분기 영업이익이 683억 원. 어닝 쇼크였습니다. 어닝 쇼크는 컨센서스 대비 20% 이하로 하회하면 어닝 쇼크라고 해요. 기존의 컨센서스가 1,500억이었으니까 거의 뭐 반토막이 났죠. 대폭 컨센서스 하회했습니다. 어닝 쇼크 내고 주가 급락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앞서 말씀드렸죠. 네, 실적에 대한 주가 민감도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 주의하자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그러면 네, 어닝 쇼크가 나면 어닝 쇼크 났네? 끝! 아니죠. 네, 왜 어닝 쇼크가 났는지를 봐야 돼요. 그래야 이 어닝 쇼크 요인이 다음에 해소될지 안 될지를 예측할 수 있으니까. 왜 어닝 쇼크가 나는지 볼까요? 자, 우선 전기 보수를 비롯한 점검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이거는 장기적인 악재 요인이에요? 아니죠. 전기 보수 해야 될 거잖아요. 그죠? 어차피 해야 돼요. 그럼 보수하는데 돈 들어갈까요? 그죠? 그럼 보수하기 때문에 공장이 안 돌아가거나 이런 일도 있을 수 있죠. 어찌되었든 간에 실적인 악영향을 끼칠 건데 결국은 필요한 걸 한 거고 전기 보수를 뭐 맨날 해요? 아니죠. 일정 기간 동안 보수 끝났으면 다음번에 안 합니다. 그럼 다음번에는 반영될 비용이 아니죠. 이 부분은 크게 악재는 아니에요. 문제는 다음 건데 원재료 가격 상승이라든지 물류비 부담이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인플레이션 기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원재료에 대한 그 의존도 아니면은 뭐 이익 이런 것들이 민감한 업체, KCC 같은 업체는요. 이 원재료 가격에 실적이 많이 좌우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원재료 가격 상승이라든지 물류비 부담 이게 단기에는 해소가 안 돼요. 아마 올해 안에는 해소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KCC의 주가 발목을 계속해서 잡을 수 있다라는 점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도 기대 요인은 있습니다. 주택 분양이 확대되면서 건자재 매출은 좀 계속해서 증가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실제로 KCC의 이제 건자재 부분 매출은 괜찮아요. 올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올해는 또 뭐가 있어요? 대선. 얼마 안 남았습니다. 대선이 이제 진행되게 되면 그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간에 공격적인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을 펼칠 거예요. 왜? 지금 집값이 폭등한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결국은 올라간 집값을 잡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공급 확대입니다. 뭐 공급 확대는 뭐 하고 싶다고 해서 이게 탁탁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기조 자체는 공급 확대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건자재 업체에는 나쁜 소식은 아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힘을 받아서 KCC가 반등의 발판을 좀 마련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전기 보수나 이런 악재는 뭐 단기적인 거니까 크게 염두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원자재 가격 상승은 쉽게 해소는 안 된다. 그래도 주택 분양 확대 정책이라든지 이렇게 웃어줄 수 있는 부분은 있으니까 급락 이후에 갭매우기 정도는 일단 보여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에요. 지금 기술적으로 전저점을 아직 확실하게 찍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네, 전저점을 찍고 올라가는 흐름이 보인다면 그때 가서는 좀 관심 있게 보실 수 있다라는 점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롯데 손해보험과 KCC 최고 최악의 맛으로 선정해봤습니다.